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하부르타의 릴리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영어 하부르타 같이 공부하고자 비디오를 켰습니다. 자, 우리 오늘 1강부터 20강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강입니다. 하루 10분 엄마표 영어 하부르타라는 책에 수록된 대화입니다. 자, 1강부터 꾸준히 하고 싶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가 다 했다, 20강까지 다 했다 하시면 꼭 인증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이에게 말해줄 표현 같이 볼게요.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Why should we study? 자, why? 왜? should 하면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것이 좋다라는 당이고요. We study 하면 우리가 공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요, 왜 공부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시켜서요.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생각이지만 저는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맹목적으로 공부는 잘하면 좋고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고 라는 것보다 한 번쯤 내가 서서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뭐가 좋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 주제문이 들어간 대화 한번 듣고 같이 보실게요. Why should we study? Why do I go to school? Because you should learn. Why should I learn? That's a good question. What do you think? Learning makes me smart. Why do you want to be smart? 자, 우리 아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합니다. Why do I go to school? 이라고 하죠. Why? 그쵸? Why? 왜? 라는 겁니다. 우리 질문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죠. 호기심의 대명사입니다. 자, Why do I go to school? Go to 하면 어디 어디에 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school, 학교. 자, 내가 왜 학교에 가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 반항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너무 가기 싫어서 이렇게 좀 나쁜 어조로 말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무언가 아이가 궁금해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좋게 받아들여서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Because 엄마가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유는 you should learn이라고 하죠. 너가 해야 되기 때문이야. 뭐뭐 해야 한다. 좀, 뭐뭐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은데요. 시 좋다. 너가 learn. 배워야 하니까. 배우다. 너가 배워야 하니까 배우는 것이 좋지. 배우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요. 우리 엄마의 이렇게 말을 이어서 갑니다. Why should I learn? 그러면 내가 왜 배워야 되는데요? 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씩 이렇게 learn 배워야지, 그럼 왜 배우는데요? 먹어야지, 왜 먹는데요? 이렇게 계속 말꼬리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요, 우리 하브루타에서는요, 꼬꼬질이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요, 질문을 하는데,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의도가 너무 나쁘지 않은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 공부를 왜 해? 배우려고. 왜 배워?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생각에, 그런 깊이를 더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꼬꼬질이라는 거 같이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가 왜 배우는데요? 자, 그랬더니 엄마가 여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십니다. 야, 너왜 발꼬리 잡아? 왜 배우게? 학생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That's a good question 이라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십니다. 정말 좋은 질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주 좋아 라고 질문을 장려해 주시는 거죠. That's a good question. What do you think? 자, 너는 what do you think?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너의 생각은 뭐야? 너의 생각은 어때? 자, 요게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 생각에는 너가 왜 배우고 왜 학교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를요, 우리가 반사기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아이가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엄마가 이건 이거야! 라고 정답을 내려주기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오히려 아이에게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먼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엄마의 의견을 듣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매번 반사를 하면 좀 그렇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매번 대답을 해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다가 어느 순간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Learning makes me smart 합니다. Learning, 배우는 것은요, 배우는 것, 우리가 흔히 학습이라고 하죠. 배우는 거는 나를 smart,
어떻게요? 똑똑한. 나를 똑똑하게 만들어주죠.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엄마가 이번에는 smart라는 단어를 가지고 질문을 만드십니다. Why do you want to be smart? 내가 why? 왜? Want to be smart. 똑똑해지고 싶은 건데? 라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이 마지막 엄마의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똑똑해지고 싶어 하죠. 어른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때로는 내가 왜 똑똑해지고 싶은 걸까?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한번쯤 생각해보면 똑똑하다라는 것에 대한 나만의 정의, 그리고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대화문 오늘 같이 들어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외국어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번씩 같이 대화를 암기할 수 있는 영상을 꼭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문, 음원 영상 들으시면서 암기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하부르타입니다. 우리 대화문의 내용이나 상황에 관련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떠올려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딱 하나씩만 해볼 수 있도록 하면 부담도 없이 즐겁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이렇게 대화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화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자, What is the meaning of smart? What is the meaning of smart? 자, 똑똑하다라는 것의 meaning, 의미 는 what,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똑똑하다는 게 뭐지? 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계속해서 똑똑하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한번 스스로 반문해 보는 겁니다. 좀 비슷한 의미로요. Does being smart only mean studying? 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똑똑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도 때로는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똑똑하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좀 한 번쯤 아이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조금 이런 철학적인 어려운 질문을 갖고 온 거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보통 자유롭게 질문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좀 가볍고 재밌는 질문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Why do I go to school? 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요거를 응용해 가지고 나는 학교를 왜 가죠? 나는 왜 학원을 가죠? 이렇게 나는 왜 영어 학원을 다니죠? 나는 왜 영어 공부를 하죠? 이렇게 다양하게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는 연습 같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요, 나의 생각하부르타입니다. 정해진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순수한 생각을 묻는 말에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우리 요렇게 텍스트를 두고요, 대화를 짝을 지어서 대화를 나누는 하부르타인데요. 제가 이거를 굳이 하는 목적은요, 우리 이렇게 공부를 왜 하지? 이런 거는요,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렇게 자주 하는 질문 아니거든요. 우리가 먹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가끔씩은 이런 질문과 마주하면 내 생각이 훨씬 더 크고 자라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 보실게요. What have benefit in a learn? 이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배우지 않는다면, 자, 가정법인데요. 뭐뭐 한다면 어떨까? 라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 내가 배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쵸? learn 하면 배우다 라는 거고요. 내가 배우지 않는다면 happen 일어나다 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 어떤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을 때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밝은지 알고 싶으면 내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생각하면 밝은 것들이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배움에 대한 소중함이 사실은 많이 사라진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학교 가고 학원을 너무나 당연하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만약에 내가 학교도 가지 않고 학원도 가지 않고 온라인 학습도 하지 않고 이러면 아이들이 당장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서 그렇게 자라났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도 알 겁니다. 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질문 가져왔고요. 또 다른 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If you didn't go to school for a month. 만약 네가 for a month, 한 달 동안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게요, 지금 현실이 돼서 너무 슬프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 학교를 한 달 동안 가지 않는다면 What would you learn? 배워보고 싶은 게 뭐야? 라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단순히 온라인 학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건 곧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돈을 받지 않고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니? 라는 거를 물어본다는 뜻은 내가 돈을 받지 않을 만큼 정말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생각을 했을 때,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라는 것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내가 학교를 가지 않는다면, 내가 뭔가 강제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 없다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배워보고 싶은 게 뭐야?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라는 그런 물음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우리 아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뭐구나? 라는 것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What do you want to teach if possible? 만약에 possible, 가능한 이런 거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거 같이 합쳐서 가능하다면 이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What do you want to teach? 가르치다 라는 거죠. 뭘 가르쳐 보고 싶니? 위에 거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teach 하면 가르치다 라는 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지만요,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다라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자신감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보고 싶은 거, 정말 내가 좀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아니면 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보고 싶은 것은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요, 혹시 우리 아이가 나 그런 거 없는데 라고 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 그런 거 나중에 혹시나 생기게 되면 그때 엄마한테 얘기해주면 돼, 이렇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우리 한번 나의 생각 하부르타로 대화 나눠봤고요. 자, 우리 오늘 아이에게 말해줄 표현 같이 공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hy should we study? Why should we study? 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공부를 하죠? 라는 거죠. 자, 우리 아이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오늘 강의 마무리해봅니다. 자, 오늘 하루 10분 엄마 표현어 하부르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른 영어 하부르타 혹은 영어 엄마 표현어 컨텐츠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hy should we study? Why do I go to school? Because you should learn. Why should I learn? That's a good question. What do you think? Learning makes me smart. Why do you want to be smart?